이 두부가 강릉에서 가져온 손두부입니다. 너! 아니 왜? 돈가스가 먹고 싶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김권태 돈가스 백반집이요. 아, 김권태. 김권태. 사장님이 권태로이신가? 왜 네 새끼냐?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근처 직장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무한리필 집인데도 줄을 선다는 맛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디든 돈가스 맛집은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색다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색적인 돈가스 맛집으로 많이 가본 곳이 거여역에 있는 동촌보리밥과 그리고 일식 돈가스 맛집의 한성돈가스를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다른 메뉴 없이 딱 한 가지 돈가스 백반으로만 아주 유명한 집이며 그 돈가스가 또 별난 점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맛은 어떻고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화문역과 서대문역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있습니다. 자차 이용 시 가게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광화문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메뉴는 간단합니다. 고르실 필요 없이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기 전 문진표 작성은 이제 필수죠. 내부 인테리어는 전석 좌식 테이블로 꽤 넓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절반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주방도 반 오픈형이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밑반찬 세팅이 들어왔고요. 반찬 종류로는 깍두기, 김, 오뎅볶음, 샐러드, 오이무침, 미역국이 나왔고요. 미역국이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었는데 특이한 게 계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맛있다. 미역국에 계란이 풀어져 있는데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더라고요. 왠지 미역으로 위장한 해장국의 느낌이었고요. 오뎅은 잘 볶아져 간장 양념과 참기름의 밸런스가 입맛을 땡기게 해줬어요. 김도 직접 구우신 건지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아니 그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성품을 좋아하시... 모든 반찬들이 그냥 기성품의 맛은 아니었고 주방에서 직접 정성스레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밑반찬으로만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반찬 스케일이 이렇게 좋아버리면 무한리필 돈가스는 못 먹을 듯 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차렷! 오늘의 메인인 돈가스인데요. 경양식의 느낌으로 푸짐하게 딱 한 그릇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소스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두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돈가스와 두부의 조합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듯한데요. 맛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비주얼. 이게 계란인가? 계란 아니야, 두부. 아, 두부.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소스는 돈가스 소스가 많은데. 왜 두부를 조명으로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네,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돈가스의 맛이 참 복잡미묘한데 지금까지 먹었던 경양식 돈가스와 맛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은 두부에서 나오는 듯했고요.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의 튀김옷은 딱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돈가스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점은 두부가 들어간 것과 소스가 생크림 느낌? 그리고 이곳의 특이한 점은 장국이 아닌 된장찌개를 주시는데요. 된장찌개는 어떤가? 과연 맛은? 통멸치와 다시 육수를 사용해서 진하면서도 매콤한 된장은 느끼한 돈가스의 맛을 잡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얘랑 잘 어울리죠. 어떠세요? 내가 이제까지 먹은 돈가스 집 중에 최고야. 극찬인데 너무? 아니 지난번에도 최고였잖아. 경양식 집. 거기는 가성비 최고 집이고 여기는 그렇게 싸진 않잖아. 근데 만족도가 높아. 반찬이 엄청 맛있어. 다 정성이 들어갔어. 리필을 할 때는 직원분이 오셔서 리필할 돈가스를 반으로 할지 처음과 똑같이 리필을 할지 물어보는데요.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먹을 거 같아. 다 못 먹어. 아무리 리필이
돼도 남기는 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다 못 먹을 듯해서 반으로 주문했습니다. 언제 나왔는데? 양 많은데? 양 비슷한 거 같은데 모르겠네. 무슨 차이지? 두 번째에도 비슷한 양이 나왔는데 보는 순간 물리더라고요. 돈가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양이 비교적 적은 분들은 왠지 손해일 듯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미역국의 역할은 끝에 입을 한번 싹 헹궈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 리필은 돈가스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찌개도? 아니, 다 돼요. 다. 아, 다 되는 거예요? 네. 나온 메뉴 다 되는 거예요. 아, 예. 돈가스만 리필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나오는 메뉴는 다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돈가스 백반 13,000원 2인 총 26,000원.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기본 반찬들이 엄청 맛있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여기 된장찌개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삼겹살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잘 맞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시지 않았나. 찌개가 매콤하니 네. 돈가스랑 참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미역국도 살짝 계란을 풀었던데 맛을 기가 막히게 됐더라고. 까다로운 느낌은 전혀 들진 않는데 1인분에 13,000원이지. 네. 그런데 무한리필이라는 장점. 무한리필인데 그냥 내 생각에는 13,000원 살짝 비싸. 음식은 인정. 직장인들이 먹기는 비싸지 않을까요? 여기 다 직장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리필이 되는 부분은 양이 많은 사람들은 이득이고 여성분들은 양이 작거든? 그러면 손해지. 자, 오늘은 광화문에 위치한 김권태 돈가스 백반집을 방문해봤는데요. 가격이 돈가스집 치고는 살짝 비싼 감이 있지만 맛은 확실히 있었으며 특이하게 장국이나 스프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집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콜라보를 시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은 이 집만의 개성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 나는 정말 돈가스가 좋아서 진짜 많이 먹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 무한리필을 반가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장이 작으신 분들에겐 약간은 손해일 수도 있어서 제 채널처럼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곳을 다녀오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어땠는지 의견 한번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